네 패스 아크예요. 네 패스 아크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32,000원에 20%예요. 3만? 2,000원. 32,000원이 20%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 네 패스 아크를 아깝네요. 이걸 왜 여기 사셨지? 일단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해요. 다행스럽게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지금 뭐 TV 소리를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나 TV 소리 듣고 계신다면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전화통화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 관련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테마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지금 약간 이렇게 조정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반도체가 고점이라고 하면은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가 뭘 알아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와 기대와 희망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로 들어갈 돈이 좀 남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여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물리실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돈들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가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게 지금 당장만 좋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좋을 건지를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없다가 생긴 거니까 없다가 생겨가지고 생기고 있는 어떤 호황인 건지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I 반도체 수요는 좀 증가했지만 컴퓨터라든가 PC 조립이라든가 PC 판매량 자체는 전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약간 좀 분석이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논란 사이에서 사람들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절한 사람도 좀 적을 것이고 새로 사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탈출할 겁니다. 반등 나갈 겁니다. 아마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등 나오면 아마 35,000원 내지 37,000원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그 정도 튀어 올라올 때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계좌에 넣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 매매라고 해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유효합니다.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눌림목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단기 반등 때 수익을 너무 크게 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적당한 수익권에서 빨리 매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론 막 42,000원까지 갔으면 좋겠고 50,000원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단 35,000원에서 7,000원쯤에서 수익을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서 분할 매도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전고점인 40,000원을 뚫으면 신고가로 쓰고 올라가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네페스 아크한테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고 좀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지금 완전 꺾여 버렸거든요 한번. 그래서 이 꺾여 있는 이 상승세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조정세가 좀 깊어질 겁니다. 근데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횡보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충분히 반등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만에 하나 네페스 아크가 많이 밀려 가지고 2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저는 그때는 약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떨어졌다고 덜컥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기서 조금 머무는 걸 확인하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25,000원이 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그대로 이 비중으로 가져가셔가지고 반등 시 35,000원대부터 분할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